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특별히 함 신부님의 가족들과 신부님이 사목한 본당의 신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수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모여 우리의 사랑하는 함정태 가시아노 신부님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기며 그분의 삶을 추억하며 죽음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고 죽음은 살아있는 것과 완전하게 결별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수도 형제, 가족, 친지들, 지인들의 죽음을 마주하여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라틴어 격언에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 이 말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때로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소중한 사람들과 장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나약한 존재이고 구원이 필요함을 명백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죽음을 체험하면서 삶이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부님은 오랜 시간 육체적인 고통 중에 사셨습니다. 2007년 트라피스트 수녀원의 지도신부로 계실 때 중풍이 와서 고통을 겪으셨고 다행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작년 6월에는 본원으로 거처를 옮기기 위해 이삿짐을 사시다가 다치셔서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고 거울로 걷지 못하고 침대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최근에 신부님에게 찾아온 코로나와 급성 폐렴은 신부님의 남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병과 함께한 16년이라는 시간은 인내하며 견디기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미사를 준비하면서 하느님께서 미리 함 가시아노 신부님과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작은 선물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성당 아래층 전시실에서는 하삼두 스테파노 작가님의 그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함 신부님과는 부산 명상의 집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오셨고 신부님의 도움으로 함께 첫 작품집을 출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명상 그림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붙여주신 분이 함 신부님이시고 늘 작품 활동에 화두를 던져주신 분이 신부님이라서 사부님이라고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함 가시아노 신부님의 열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침 하삼두 화가님의 전시회가
지난 10월 27일부터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수도원과 칠곡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내일이 전시를 마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칠곡의 여러 곳을 그린 그림이 사부님인 신부님을 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연도하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실 시간에 신부님을 모신 관과 그 옆방의 전시회의 그림들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보면서 신부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징표 같기도 하고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인연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넘치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가 봅니다. 시줄과 날줄로 짜여진 천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인연들이 아름다운 그림처럼 펼쳐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과 좌절과 번민의 줄이 직물 곳곳에 들어와 있기도 하겠지만 믿음과 사랑과 희망과 인내와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또 다른 시줄과 날줄로 겹쳐지며 우리의 인생은 하느님 앞에 드릴 봉헌물이 됩니다. 신부님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유아 세례를 받고 우리 수도원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수도원 소속으로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으니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수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 신부님께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식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고 새로운 미디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한 분이기에 하느님과 소통하는 신부님만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났으리라 믿습니다. 선으로 이깁시다는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일생 품고 살아오신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서 고통이 없는 평화 속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 함 가시아노 신부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아멘.